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로이팀입니다. 아, 우리 2018년은 거의 로이팀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상수들 또 휩쓸고 계시고 또 다양한 수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제1회 KPM이 또 초청을 네. 받으셨습니다. 첫 회거든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네. 일단 저의 해라고 하면 너무 과언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첫 하는 처음으로 하는 수상수인데 또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또 부디 그 다음 해에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바람이 꼭 지켜지길 바라고 오늘 무대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. 네. 오늘 로이팀의 무대는 뭐 기대가 점점 커지지만 오늘 또 어떤 무대를 또 준비를 하셨나요? 네. 저 오늘 너무 기대 안 하셨거든요. 그 원래 하던 무대로 국가대회 무대 노래 라이브로 불러드리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다른 분들 보시러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 나왔을 때 소리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노이로제 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고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? 네. 노이로제 팬분들 정말 투표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상을 못 받거나 하면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정말 불러주시는 거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오늘 상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뿌듯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 것보다 다 보여주고 한 거니까 보고 싶네요. 부자로 주겠습니다. 상 받으세요 오늘? 모르겠네요. 그래 마치 거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 후보인데 지금 수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과연 로이팀이 탈지 안 탈지는 저도 모릅니다.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네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끝인사를 부탁드릴까요? 네. 수준 자체가 오늘 상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크게 된다면 너무 또 우리 KPM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잘 사랑합니다. 네, 그 결과는 여러분 중계로 함께 해주시죠. 로이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